이제 당신의 한국을 맛보세요. 왕코리아. 지난 토요일 코엠TV 공개홀에서 신호범 주 상원 의원 정계 은퇴 및 동포사회에 드리는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송영한 총영사, 시애틀 한인의 홍윤성 회장, 타코마 한인의 제임스 양 회장, 페더럴웨이 이희정 회장,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이수잠 회장을 비롯해서 각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장석태 씨의 사회로 정정희 사무총장이 경과 보고를 했으며 신광재 한미연합회 워싱턴주 지회 이사장의 인사말을 통해서 그동안 신호범 박사는 동포사회에 희망을 준 지도자였고 겸손한 지도자였음을 상기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송영한 주 시애틀 총영사 그리고 한인단체장들과 주류사회 지도자들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세들을 대표해서 이서준 군이 감사의 말을 할 때 신호범 박사는 밝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샌드라 잉글랜드의 시낭송은 신호범 박사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신호범 박사는 답사를 통해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동포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비록 정계는 은퇴하지만 할 수 있는 찾아서 열심히 동포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정계 은퇴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벌써 정계를 마치고 나오게 됐는데 첫째 많은 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서 이 못난 이런 사람도 이 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우리 이민 왔고 또 사랑 덕분에 저도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들, 모임들 오시고 왔습니다. 덕분에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상원서도 벌써 14년, 6년이 있었고 하원서도 2년이 있었는데 봉사하는 동안에 제가 뭐 가르친 것보다는 오히려 배운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메시지가 있다면 Because I did it, you can do. You can do and we can do together.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했으면 하면 못하겠습니까? 여기 신디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하원에서 인기가 아주 이렇습니다. 아주 꿈이 많고 앞으로 큰일을 부립니다. 그래서 일단 큰 인생을 부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참 마음이 이상하죠. 저는 항소 학교도 못 갔습니다. 입양으로 여기 와가지고서 양부모들 밑에서 ABC 배워가면서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대학 갔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 박사까지 갔고 대학 교수로 또 26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아니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동포사회 거목이었던 신호범 박사의 정계 은퇴를 보면서 이민사회는 더욱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도약과 도전 정신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선두에 서야 할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에 신 박사의 갑작스런 정계 은퇴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포사회는 앞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고 힘든 일에 먼저 뛰어드는 지도자, 희망을 전하는 지도자, 공과 사의 구분을 잘하는 지도자,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 발굴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면에 많았으면 그리 동포들에 미안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 미안하고 왜 갑자기 제가 머리가 아파서 의사한테 갔더니 올사이머라는 그 병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군사당에 와서 친구들과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만 당신이 있어야겠지 않냐. 그렇지만 또 제가 정신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약간 있는 동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 그래서 회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인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이제 아이다호, 몬태나, 미시건을 다니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험원하지 않습니까? 제 꿈이 뭐냐면 우리 한인들의 정치에 출마하는 것에서 제가 기도드리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건강이 있으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양아들 쓰다듬어지고 사랑해지고, 왜냐하면 저도 입양을 왔기 때문에 걔들이 그 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보면서 정체도 내보내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신호범 의원님께서 뭐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은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양면이 있듯이 우리 동포사회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동포사회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주를 위해서 또 서북미 지역, 또 한미 관계,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또 동포 사회를 위해서 또 평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입양 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신 의원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20여 년간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포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신 의원님께서도 우리 동포 한 분 한 분 또 우리 동포사회 전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합심을 해서 신 의원님이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합쳐서 도와드리고, 또 신 의원님께서도 남은 기간 또 많은 일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 총영사관에서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더욱더 활발히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흔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동포 한 분 한 분이 신 의원님을 정말 소중히 생각을 하고 신 의원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한다는 것을 아주 정말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동포사회의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신 의원님 향후 활동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